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연습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혼자만의 고민은 이제 그만. 최고의 해결사 이동희, 윤수원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친구 같은 레슨, 골프 레슨 큐,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마추어 골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골프 레슨 큐입니다. 오늘의 고민은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몸과 클럽의 유일한 연결고리죠. 바로 그립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그립에 대한 부분을 일반 아마추어들이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데, 골프를 조금 치고 지나다 보면 그 그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고민, 그립. 나는 오늘도 고민한다. 이렇게 잡아야 하나? 아니 다시 이렇게. 이게 맞나? 스윙의 첫걸음이라는 그립,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잘 잡는 거야? 자, 보통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립을 잡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굉장히 좀 강하게 쥐는 프로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일반 아마추어들이 프로들의 그립의 악력을 따라해서는 오히려 그립 스피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거리 손실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립을 잡는 방법은 물론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립의 악력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 선택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세게 잡으라고 권장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하지만 뭐 열 손가락을 다 꽉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손가락별 힘을 주는 맞아요. 방법이 약간 다르겠죠? 자, 그립. 우리 열 손가락이 있는데 그 열 손가락에 그립을 쥐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저희가 앉아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리를 옮겨서 올바른 그립 방법과 그립의 악력,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 내용 중에 올바른 그립 방법과 그립 프레셔, 그리고 그거를 올바르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주셨는데요. 고민한 분들의 스윙을 제가 잠시 재현하면, 아마 그립을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다 보면 어깨도 많이 올라오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스윙 스피드가 많이 안 나죠. 근데 그립을 조금만 부드럽게 잡으면 스윙 스피드가 훨씬 많이 나거든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그립의 악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윤선 프로님 어때요? 제 재현의 모습. 이동희 프로의 완벽한 재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네. 재현을 항상 잘하다 보니까 제 스윙도 가끔씩 이렇게 돼요. 저는 골프가 잘 안 늘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서 네. 이 그립에 대한 우리가 고민 내용을 들어보면 그 그립의 악력을 너무 네. 꽉 잡아서 나오는 문제가 우선 첫 번째 것 같거든요. 네. 윤선 프로, 그 그립 악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왼손을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왼손을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이 세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고 두 손은 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클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악력을 세 손가락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왼쪽 세 손가락에 힘이 조금 오른쪽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들 장갑을 두 손에 낀 게 아니라 왼손에 꼈잖아요. 그걸 자세히 생각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메인손은 오른손보다 왼손이 조금 역할을 먼저 해주고,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두 손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세 손가락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그렇죠. 열 손가락을 어떻게 각기 다르게 힘을 줘야 될까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열 손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열 손가락 중에서 가장 메인은 이 세 손가락과 오른손의 이 두 손가락. 네. 어떻게 보면 이 다섯 손가락으로 클럽을 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자, 요 형광펜으로 제가 아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클럽을 잡을 때 우리가 클럽을 이렇게 잡아서
엄지손가락 요 인덱스 핑거로 클럽을 이렇게 잡으면 보통 만나는 부분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쪽에 가깝게 이렇게 놓여지거든요. 요걸 보통 우리가 핑거 그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부분에 말 그대로 그립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네. 요렇게 잡힌 상태에서 악력은 지금 뭐 윤서원 프로 말한 대로 요 세 손가락이 메인이 됩니다. 요 메인과 오른손 엄지는요, 약간의 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요 메인의 손가락 힘보다는 조금은 약하게 손을 좀 잡고 있어야지 위에 올라갔을 때 그립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은 어디를 잡아야 되냐? 오른손은 지금 요 두 손가락에 악력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의 요 집게 손가락 요 부분에 약간의 악력이 줘서 클럽이 놀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강구하는 경우가 특히 마지막 한 군데, 뭐 윤서원 프로도 잘 아시겠지만 생명선, 생명선, 요 생명선 부분에 양손이 클럽이 이렇게 교차해서 잡히거든요. 네. 요 잡히는 부분에 요 양손을 서로 교차해서 딱 잡아주면 양손이 일체감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제가 뭐 설명 잘하고 있나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 오른손에 생명선을 관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동희 프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오른손 생명선이 와서 잡는다라고 해도 굉장히 이렇게 쥐어짜는 것 같이 오른손이 강하게 맞아요. 만들어지는 그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저도 연습장에서 네. 많이 보는데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눈높이에서 잡으면 헤드 무게를 느끼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탁 쓰면은 네. 굉장히 요 헤드 무게를 느끼기가 쉬운데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그립을 이렇게 짜요. 네, 맞아요. 오른손도 이렇게 같이 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시작해서 클럽을 꽉 잡으니까 이제 결과는 스윙 스피드가 안 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왼손을 주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많이 이렇게 와서 잡으라고 설명을 하는 편인데, 오른손이 올 때 생명선이 밑에 쪽에서부터 들어오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야. 네, 왜냐하면 잘못되는 부분들이 옆에서나 위에서 생명선이 내려오게끔 그립을 잡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그렇죠. 예,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그립이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좀 많은데 네. 여기서 또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요 왼손과 오른손의 요 손가락 사이 같아요. 그쵸. 이 손가락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자 이렇게 그립을 쥐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이렇게 잡으면 탑 오브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위에서 클럽이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면 결국 윤서원 프로 말한 데처럼 이 왼손 그립도 같이 느슨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 왼손과 오른손 엄지의 요 양쪽 부분은 서로 이렇게 거의 밀착돼서 이렇게 잡혀야지만 네. 양손 그립이 좀 더 견고하게 잡아질 수가 있죠. 그립은 왼손 중지, 약지, 소지와 오른손 중지, 약지를 중심으로 잡고 이 다섯 손가락은 비교적 강한 세기로 잡아주세요. 왼손을 먼저 잡고 오른손 생명선을 중심으로 두 손을 결합시키는데 오른손은 아래쪽에서 들어와서 잡습니다. 이때 엄지와 검지는 밀착시켜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그립의 악력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약하게 잡기보다는 그립은 조금 악력이 있게끔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레슨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욱 프로는? 그 그립을 투어 프로들은 조금 강하게 쥐라고 하고 네. 일반 아마추어들한테는 그립을 약하게 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유는 헤드 스피드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투어 프로들은 헤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잡더라도 스윙 스피드를 임팩트하는 순간에 세게 낼 수 있는 근력과 유연성이 있으니까 네. 클럽을 꽉 잡아도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반 아마추어들은 클럽을 꽉 잡으면 스피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속이 돼요. 네. 타이거 우즈의 경우를 보면요, 그립의 강도를 0에서 10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를 쥐세요? 라고 물어보면
7로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아마추어들을 저희가 프로들이 얘기했을 때 그립의 강도에 가장 좋은 포인트는 0에서 10까지의 스케일이었을 때 보통 4에서 5 정도로 잡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죠. 한 예외는 러프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네. 더 타이트하게 잡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풀어본 고민, 그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풀어본 고민은 좀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특이사항이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정말 좋은 걸 짚어주셨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적 선택사항이라고 네. 합니다. 뭐 스트롱 그립을 잡는다든지 뭐 엄지의 손가락을 좀 길게 잡는 롱덤, 짧게 잡는 숏덤, 뭐 그립의 악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일반적인 사항 외에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좋은 프로들 많이 있거든요. 그 티칭 프로들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자기만의 그 최적화된 그립을 조금 더 컨설팅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네, 골프 레슨 큐. 여러분들 오늘 고민 잘 해결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다른 고민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